제가 그 나이 때 딱 들어갈 때부터 좀 눈에 튀는 애가 있어서 키가 되게 큰 아이였고 그 아이를 쳐다보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웬걸? 그 아이의 테이블로. 그래서 부스에 이제 끌려갔다? 근데 얘는 좀 괜찮았어. 왜냐면 내가 들어올 때부터 걔가 키가 커가지고 눈여겨보고 있었던 아이였단 말이야. 그래서 윤바리가 또 설명을 해주니까 끌려가면서 쟤도 미국에서 온 것 같아. 근데 쟤는 뭐 괜찮은 것 같아. 뭐 지가 보기에 괜찮으니까 나를 끌고 간 거겠지. 그래서 내가 또 끌려갔다? 싫어도 그냥 끌려가야 돼. 싫은 척? 못 이기는 척 하면서 이렇게 끌려간단 말이야. 딱 앉았어. 근데 걔는 좀 괜찮은 거야. 이것도 괜찮은 거야. 그래가지고 좀 마음에 들었다? 근데 또 아니나 다를까 얘도 교포인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또 막 버벅거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이 하면서 영어를 했어. 그랬더니 얘는 또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야. 자기 영어를 더럽게 못하는데 영어로 내가 하이 how are you? 막 내가 뭐 where you from? 막 이러니까 완전 그때부터 술술술술 막 얘기를 엄청 잘 하고 술도 그때 패스포트 겐 JMB 마셨나? 하여간 그걸 엄청 술 많이 마시면서 내가 딴 데 부킹 별로 안 가고 거기 앉아서 되게 오랫동안 놀았단 말이야. 왜냐면 나도 약간 나이트를 이제 막 다니기 시작한 때여서 한국에서 그래서 막 끌려다니고 이러는 게 굉장히 처음에는 좀 불쾌하기도 해. 왜냐면 막 밋마켓처럼 막 웨이터들한테 끌려다니기만 하고 막 이래서 조금 자존심 상할 때도 있단 말이야. 나도 앉아서 그냥 내 친구들이랑 뭐 맥주 마시고 우리끼리 얘기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근데 한국은 그런 게 아니고 막 그냥 무조건 끌려다니고 부킹만 하다가 그냥 볼일 다 보는 거야. 그래서 그 아이가 좀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에 들어갔을 때부터 댄스플로어에 이만한 키가 엄청 큰 애가 있었어. 근데 걔가 걔였던 거야. 그래서 나는 좀 마음에 들어가지고 막 얘기를 했다? 근데 내가 걔가 뭐 So how old are you? 막 그러면서 What do you do? 어쩌고저쩌고 근데 걔도 펜실베니아에서 왔었어. 근데 걘 대학생이었고 나도 대학생이었고 그래서 내가 그 아이랑 되게 많이 놀았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나이가 몇 살이야? 막 이런 거를 서로 막 물어보는데 내가 나이를 뻥을 쳤어. 물론 그때 그 나이가 많은 건 아니었지만 내가 내 나이보다 한 5살 어리게 말했단 말이야. 그리고 걔는 나보다 3살이 어렸어. 그러니까 내가 뻥친 나이보다 걔가 2살이 많은 거였지. 그러니까 나도 거기 앉아서 오빠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왜 거짓말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되게 어려 보이고 싶었나 봐. 그때는 어렸는데도 그냥 이렇게 그냥 나왔어. 몇 살이 how old are you? 그래서 내가 뭐 22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내가 거짓말 친 나이보다 2살이 더 많은, 그러니까 나한테 오빠였어. 그래서 내가 오빠 하면서 오빠라고 하면서 나이트에서 빵 놀고 이제 연락처도 막 교환하고 그 오빠는 그 아이는 어디 친구 집인가 친척 집인가 뭐 있었는데 나는 그때 호텔에 있었단 말이야. 내가 아는 언니가 같이 가게 돼가지고 그 언니가 있는 호텔에 나도 있게 됐어. 그래서 그때 남산에 있던 힐튼 호텔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는 지냈고 나랑 같이 이제 만나기로 했어. 그래서 그 오빠가 호텔로 나를 픽업 온 거야. 근데 우리가 부스에서 막 놀면서 키가 되게 크고 그러니까 머리 금발로 염색하면 되게 멋있을 것 같아. 요즘 그런 거 유행이잖아. 막 그때 처음에 막 노랑 대가리 유행하고 막 이랬을 때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그냥 흘려 지나가는 것처럼 하고 뭐 나이트에서 오빠 내가 하면서 막 끼를 떨었지. 끼스럽게. 그 다다음 날인가? 나를 만나러 이제 호텔로 나를 픽업하러 왔단 말이야. 근데 로비에 딱 내려갔는데 머리를 금발로 염색을 하고 온 거야. 그거 내가 오빠 머리 염색하면 되게 멋있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머리를 금발로 염색하고 온 거야. 내가 그때 알아봤어야 돼. 얼마나 순진하고 착했으면 내가 그런 말 한마디 했다고 머리를 금발로 염색하고 오겠어. 러비에서 딱 봤는데 키도 되게 컸거든. 한 180? 근데 이제 노랑 대가리가 딱 온 거야. 그래서 나는 내가 머리 금발로 하면 멋있겠다라고 말한 다음에 금발로 염색을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웃겨가지고
어쨌든 그 오빠랑 이제 데이트를 한 거지. 뭐, 영화도 같이 보러 갔는데, 그때 봤던 게 김희선 나오는 비천무였어. 이제 비천무를 보고, 근데 이 오빠가, 아니, 내가 그냥 쥐보다 2살 어리다고 말했는데, 뭐 그런 남자들 알죠? 여러분, 여자분들 공감하실 거야. 왜 자기가 오빠인 거를 그렇게 되게 강조하는 남자들 있죠. 막 전화하다. 오빠가 너 픽업하러 갈게. 뭐 오빠가 뭐널너 주려고 뭐 샀어. 오빠가 왜 이렇게 오빠가 되고 싶어해 남자분들? 너무너무 막 오빠라는 걸 강조하는 거야. 내가 오빠가 너 데리러 갈게. 오빠가 너 주려고 뭐 어떻게 했어? 오빠가 생각하기엔 이거 먹는 게 맛있을 것 같아. 오빠가 계속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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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좀 짜증 났지. 근데 내가 나이트에서 내가 거짓말 했잖아. 지보다 2살이 어린 걸로 내본 나이보다 5살이 어린 걸로 거짓말을 했잖아. 그리고 갑자기 내가 뭐 거기 대해서 사실은 내가 뭐 그렇게 할 필요성을 못 느꼈어. 뭐 내가 걔랑 엄청 오랫동안 사귈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그리고 좀 귀찮았어. 막 설명하기도. 그래가지고 그 데이트를 하면서 계속 이러는 거야. 오빠가 생각하기에 이거 먹는 게 어때? 오빠 하는 거한 500번 하는 거야. 그래서 오케이, 뭐 그렇다 쳐. 내가 거짓말 했으니까 뭐벌 받는 거 내가 생각하고 이제 비천물을 보러 영화관에 가서 이제 영화를 막 보다가 내가 화장실 가고 싶어가지고 I'm gonna go to the bathroom 이랬더니 또 이러는 거야. 오빠가 같이 가줄까? 어쨌든 너무 오빠이고 싶었나 봐 나에게. 그 내가 5살 거짓말 한걸 보면 그때 한 20대 초반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쥐도 별로 2살밖에 안 맞는 게 자기가 막 나를 지켜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나 봐. 그래서 오빠가 하면서 그래 내가 오빠 해라. 오빠 내가 동생 해줄게. 그래서 오빠 하면서 엄청나게 나를 막 챙기는 거야. 근데 고맙지. I know he meant well. 좋은 뜻으로 한 거니까. 오빠가 오빠에서 오빠 나도 이제 go with the flow 한 거지. 장단을 맞춰줬지. 오빠 난 이거 먹고 싶어. 오빠 하면서 나도 끼를 막 부렸어. 어쨌든 한국이니까. 그리고 그냥 재밌게 노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놀았다. 그리고 이제 그 영화를 다 보고 뭐 이렇게 쇼핑을 막 다니고 압구정동을 다니고 막 이러다가 걔가 잠깐 오빠가 잠깐만 이러면서 또 아트박스였나 봐. 아트박스에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나보고 기다리라는 거야. 그래서 나도 기다리고 있었지. 저 오빠가 또뭐왜 저러는 거지 막 이랬는데 그 오빠가 나한테 선물을 사가지고 나오는 거야. 아트박스에 저그 약간 뭐지 펜시점 이렇게 뭐 인형도 팔고 막 스테이셔너리도 팔고 볼펜도 팔고 막 이런 데잖아 아트박스. 그래서 걔가 아트박스에서 뭘 이렇게 사가지고 포장해가지고 나한테 주면서 오빠가 나한테 선물 주느라고 선물 준다고 하면서 나한테 주는 거야. 근데 이게 포장이 돼 있어서 이제 못 봤다? 나한테 집에 가서 호텔 가서 풀어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근데 이렇게 만져보니까 뭐 이렇게 물컹물컹 부드러운 거였어. 하여간 그 오빠랑 잘 놀고 한국에서도 몇번 만나고 하여간 그 오빠랑 연락처도 미국 연락처도 주고받고 뭐 그때는 카톡 같은 거 없었으니까 뭐 전화번호 교환했나? 모르겠어. 이메일 줘. I don't know. 그래서 어쨌든 연락처를 이렇게 받긴 했는데 뭐 한국 갔다 와서 미국에서 잘 연락은 안 됐어. 지금처럼 그렇게 연락하는 게 쉽고 그렇진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한국에서 나는 또 나이트를 계속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면서 재밌게 놀았고 그 오빠도 그랬겠지? 나는 한국에 있으면서 한두번 만났나? 세번 만났나? 뭐밥 먹고 영화 보고 뭐 그게 다였어. 어쨌든 그래가지고 호텔에 와서 내가 이제 선물을 풀어봤다? 근데 뭔줄 알아? Stuffed animal 있지? 인형인데 핑크 돼지 가족이었어. 엄마 돼지, 아기 돼지, 아빠 돼지, 아기 돼지 3명. 이렇게 된 거를 나한테 사준 거야. 그래가지고 나랑 같이 있던 언니가 어머 뭐야 얘가 너랑 뭐 가족을 만들고 싶다는 거야? 아빠 돼지, 엄마 돼지, 아기 돼지 3명? 막 이러면서 우리 막 깔깔깔깔 거리고 웃었어.
근데 뭐 그때는 별 생각 없었고 아니 그냥 귀엽잖아 그래도 그냥 그 인형은 귀여웠어 인형은 되게 귀엽고 돼지 조그만 거세명 있고 되게 귀여웠어 그래서 하여간 그거 갖고 다시 미국에 왔어 근데 이제 별로 생각도 없이 그 아이랑 만난 거는 그냥 웃긴 그냥 하나의 추억이었지. 내가 금발머리를 하면 이쁘겠다라고 한말 때문에 염색하고 온 남자? 나한테 귀여운 돼지 가족 인형을 선물해준 남자? 뭐, 그리고 내가, 나이를 거짓말했던 나에게 너무 오빠가 되고 싶었던 그런 남자. 뭐, 그게 다였어. 이제 근데 그리고 나는 이제 또 미국으로 돌아와서 또내 생활을 잘 한다? 그냥 또뭐 아르바이트 하고 학교 다니고 이렇게 살고 있었어. 근데 내가 아는 언니가 그 한인타운에서 소주방 술집 같은 걸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 맥주 마시고 소주 마시고 그냥 젊은 애들 가는 데 있죠. 근데 그 언니가 이제 가게에 나와 있었는데 그 내가 만났던 그 남자애가 술 먹으러 온 거야. 그러니까 그 언니도 내가 그 언니가 있던 호텔에 같이 있었으니까 걔가 나 픽업 오고 막 이랬을 때 봤을 거 아니야. 내가 소개도 시켜주고 얘랑 이제 밥 먹고 올게 뭐 얘랑 영화 보고 올게 뭐 이렇게 그래서 그 언니가 나한테 전화를 하는 거야. 야, 한국에서 만났던 노랑 대가리 있지? 돼지 아빠 돼지 인형 너 사주네. 왜? 그랬더니 걔가 지금 언니 가게에 술 먹으러 왔다는 거야. 제 친구들이랑. 나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다는 거야. 나잘 있냐고.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좁아요. 죄 짓고 살면 안 돼. 어떻게 해서든 만나게 되는 거야. 그게 그 오빠를, 한국에서 만나고 한 2년, 3년 후였나 봐. 근데 걔가 이제 펜실베니아 살다가 대학원을 졸업했나, 대학교를 졸업했나 하여간 그러고 나서 이제 일하러 걔도 맨하탄을 진출을 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걔 만날 수밖에 없는 거야. 언제든지 만났겠지. 왜냐면 내가 그 언니 가게 되게 술 마시러 많이 갔고, 그날은 내가 안 갔을 뿐이지, 걔도 이제 맨하탄 살면서 거기에 놀러를 온 거야, 술 마시러. 내 연락처를 물어봐서 이제 그 언니가 준 거지. 뭐, 죄 지은 거 없는데요, 거짓말. 아니, 도망 다닐 필요는 없지. 내가 나이는 거짓말 했지만. 그 내가 한국에서 만났을 때는 또 별로 그냥 학생이었지만, 이제는 또 이제 어엿한 직장인이 돼서, 그리고 또 괜찮은데 일했었던 것 같아. 나중에 만나서 얘기 들었는데, 뭐, 스탁 하는 사람이었나? 스탁 브로커 그런 거 하고 있었어. 아니, 생긴 것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디즐랜드 멋있어, 뭐 이런 건 아니었지만, 괜히 그냥 깨끗하게 생기고,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을 잘 못했지만, 그냥 괜찮았단 말이야. 연락이 왔어. 그래가지고, 또, 맨하탄에서 만납니다. 걔는 이제 나한테 되게 좋은 기억이 있었던 거야. 내가 약간 이렇게 좀 성격이 괄괄하고 뭐 약간 이런지 모르고 자기가 한국에서 나를 만났을 때는 뭐 두세 번밖에 안 만났으니까 나를 막 되게 보호해주고 싶은 귀여운 동생? 뭐이 정도로 생각했었던 것 같아. 막 화장실도 혼자 못 가는, 내가 화장실 간다니까 오빠 같이 가줄까? 뭐 핸드백도 내가 들어줄까?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착한 사람들이지, 좋은 오빠들이지, 그냥 되게 여자를 보호해주고 싶은? 뭐 그런, 하여간 그런 오빠였나 봐. 그런 오빠가 아니지, 그런 아이였나 봐. 그래서 이제 걔가 나를 딱 미국에서 만나니까, 또 나한테, 오빠가 또 그러는 거야. 근데, 이제 나도 좀 피곤한 거지, 자꾸. 오빠가 막 통화할 때마다 오빠가 어쩌고, 오빠가 막 이러니까. 나 어쨌든 한국에서 만난 것도 있고, 또 미국에서 또 만난다는 게 이게 인연인가 싶어가지고, 내가 뭐밥 먹자 그러니까 또 내가 말하잖아. 밥 먹자고 하니까 또 내가 밥을 안 먹을 이유는 없잖아. 밥은 먹고 댕겨야지. 그래서 만납니다. 또 밥도 먹고, 또그 언니 가게 가서 술도 마시고, 이제 그렇게 하지. 그래서 한번 만나고, 근데 한국에서 만났던 거랑 그렇게 감동이 없더라고. 한국에서 만났을 때는 또 약간, 미국말을 하는 나의 동지 같은 사람을 만나니까 좀 좋았고, 그리고 약간 익숙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걔랑 한국에서 만나는 거랑 여기서 만나는 거랑 또 틀린 거야. 그래가지고
별로 감흥이 없었어. 만났는데 별로 재미도 없고 그랬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재미가 없으면 얘가 이제 안 만나자고 안 하겠지라고 눈치를 지가 차리겠지라고 생각을 했다. 왜냐면 내가 그냥 뭐 이렇게 감흥도 없고 그냥 오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냥 재미가 없구나, 얘가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그냥 그런 생각을 하고 나한테 연락을 안 할 줄 알았어. 근데 계속 연락이 오는 거야. 아 이제 좀 짜증이 나는 거야. 이제 만날 때마다 오빠 해주는 것도 좀 귀찮고. 그래가지고 한 번은 이제 만났다. 근데 그날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이제 좀 요조숙녀 약간 내숭을 떨었어. 술도 별로 안 마시고 별로 재미는 없었지만 그냥 밥 먹자 하고 그러면 밥 먹고 데이트하자 그러면 그냥 데이트하고 그냥 그랬었어. 근데 이제 좀 슬슬 한 세 번 네 번 그러니까 짜증이 나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날 만나자고 할 때 이제 솔직히 얘기해야겠다. 사실은 내가 한국에서 만났을 때 나이를 거짓말 한 거고 미안하다 이렇게 말을 하려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만나러 나갔어. 근데 이제 또 그 지랄 하는 거야. 오빠가 막 먹는 것도 막 이렇게 썰어가지고 내 접시 위에 탁 놔주고 오빠가 하면서 막 머리도 막 이렇게 만지고 막 얼굴도 이렇게 만지고 그러는 거야. 아씨 짜증나는 거야. 막 그래가지고 오빠가 화장실 갔는데 또 뭐 내가 데려다 줄까? 아씨 바보냐? 화장실 혼자 못 가? 어쨌든 좀 짜증이 슬슬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날은 막 맥주를 막 벌컥벌컥벌컥 마셨어.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계속 오빠 씨발 막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오빠. 그래가지고 좀 졸라 짜증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날은 맥주를 엄청 많이 마셨어. 막 되게 빨리 마셨어. 이 자리가 이제 또 싫어지는 거야. 나는 약간 나쁜 버릇이 있어요. 이 시츄에이션이 되게 싫어지잖아. 그럼 막 빨리 이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어. 막 도망가고 싶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술을 엄청 빨리 마셨어. 그리고 내가 I have something to tell you. I have a confession to make. 그렇게 말한 거야. 그랬더니 뭔데? 막 오빠가 놀라야 될 일이. 아 그놈의 오빠는 진짜 아 남자들은 진짜 오빠이고 싶은가 봐. 너무 오빠이고 싶었나 봐 얘도. 그래서 사실 나 너보다 나이가 많아 이렇게 말했어. I'm actually older than you. 한국에서 그렇게 거짓말해서 미안하고 이제 나한테 오빠 거리지 말라고 졸라 짜증난다고. 내가 그렇게 그냥 팍 말해버렸어. 폭탄 선언. 그러니까 얘는 황당한 거야. 왜냐면 한국에서는 아이 오빠 막 이렇게 하던 애가 갑자기 미국에 와서는 얘가 좀 바뀌었다 이런 생각은 했겠지. 내가 좀 퉁명스럽고 옛날처럼 아 오빠 이렇게 안 하니까. 근데 그때는 한 2, 3년이 지난 후니까 사람이 좀 바뀌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근데 내가 갑자기 술을 막 마시더니 오빠라고 하는 거 너무 짜증난다고. 나 사실 너보다 나이 더 많아. 그러니까 이제 누나라고 불러. 이렇게 말했어. 근데 아니 내가 거짓말한 거 잘못했어. 근데 이제 그냥 나는 좋게 끝내고 싶었단 말이야. 걔가 굳이 내가 누나라는 거 알 필요도 없었고 한국에서 만났던 그냥 그 추억을 그냥 추억으로 간직했으면 됐었어. 그리고 내가 지금 생각하는데 그냥 한국에서 재밌게 놀고 그냥 추억으로 간직하고 미국에서 만나지 말았어야 됐어. 왜냐면 걔도 나에 대한 추억으로 이쁘게 간직할 수 있는 그 귀여운 동생을 만나서 한국에서 재미있게 놀고 그 돼지 인형도 선물해줬다. 그냥 그렇게 끝났으면 됐고 나도 그냥 귀여운 연하남을 만나서 내가 거짓말해서 미안하긴 했지만 한국에서 영화도 보고 그냥 되게 착하고 나한테 나이스한 아이였어. 그냥 그렇게 기억됐으면 된 거였는데 미국에 와서 괜히 만나가지고 걔는 계속 나한테 오빠이고 싶어서 오빠 하면서 동생 귀여운 뭐 약간 이렇고 싶었던 건데 나는 그걸 못 참아서 내가 그냥 나의 거짓말 했고 미안하고 내가 누나고 이제 네가 나한테 누나라고 해 이렇게 된 거라. 근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어. 그냥 예쁜 기억으로 한국에서 그냥 있었던 재미있는 추억 이렇게 했으면 됐는데 미국에서 괜히 만나가지고 그것도 세 번 네 번 만나가지고 내가 못 참고 내가 누나라는 걸 폭로하게 되고 아마도 얘
얘한테는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 드는 거야. 그래서 혹시 보고 있다면, 혹시 보게 된다면 내가 생각해 보니까 또 정말 미안하고 나이 거짓말해서 너무 미안해. 요즘에 맨하탄에 안 보이더라. 어떻게 잘 살고 있지? 결혼해서 잘 사니? 그냥 좋은 추억 정도로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누나가 많이 미안했어. 나이를 폭로하고 나서 이제 누나라고 불러. 알았지? 막 이렇게 하고 나서 그 아이는 다시 나에게 연락이 오지 않았답니다. 여러분들, 나이 거짓말 하지 마세요. 뽀록이 나더라고요. 세상이 참 좁더라고. 어떻게 하든지 인연은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치? 그리고 걔랑 한국에서도 만나고 미국에서도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된거 보면 걔랑 나랑 인연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내가 거짓말해서 조진 거지. 그치? 나의 인연은? 그런 생각도 들고. 안녕, 여러분.